미미 yep, swag, swag.
우리 아직 안 가. 그렇지, 그렇지. 앞으로. 자, 그래. 가봐. 바람에 너무 놀랐어. 얘 옆에 있으니까 미모 너무 쪼꼬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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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
가자 미미야. 가자. 이거 두팩 이상 사시면 몇 살이 됐어? 두팩이요? 응. 이거 하나만 사실 거예요? 지나 갔다 시원하게 나다 가져 올라가 셔도 돼요? 얼리시든지. 천원대로. 얘는 어떻게 해요? 5,000원이요? 이거 뭐 강귤떡이에요? 5,000원이면 안 돼요? 그래서 아이스팩 쓰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아이스팩 필요 없어요. 이것만 해주라고요? 여기 똑같이 파면 뭐 있어? 애견 귤무즈. 침대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. 오, 월풀. 월풀 되게 큰데? 스파? 여기가 이제 애견 전용 펜션인데. 네. 앉아. 잘 봤지요? 네? 예. 딴 데가 뒤엔 봤지.
나한테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 거야? 아까 뭐 아, 폼이 웃기네 뭐야. 네, 감사합니다. 이모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옳지.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옳지.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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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코. 코. 아! 안 돼. 안 돼. 조용해.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날씨는 지금 한라산 쪽은 도로가 통제가 됐는데 여기 서귀포 쪽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남반부에 위치해 갖고 산매 남반부 한라산이 막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예, 많이 깔끔합니다. 여기는 이제 잔디밭이고 잔디밭도 없고 여기 이제 주차장. 주차장은 한 7대 정도, 7~8대 정도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3층 높이 펜션이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고 사장님 사모님이 되게 친절하십니다. 직원들도 친절해요. 여기가 수영장이고
미모 미모